안녕하세요. 문화기획자 정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문화기획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니까요. 조금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게 문화기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문화기획이란 문화기획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기획이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범위예요. 옛날에는 사실 축제기획, 뭐 전시기획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화행사가 워낙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기획이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이고요. 근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이 그냥 문화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이 한국 문화인 거고, 대구 사람의 삶이 대구 문화인 거고, 청년들의 삶이 청년 문화인 거고,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아주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기획이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는 저런 공연이나 전시 예술, 이런 문화 관련된 행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기획에 대해서 그 범위가 아주 넓은데 조금 그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기획자인 거고, 그럼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문화기획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면 기획서를 쓰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문화기획자는 실행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꼭 여보세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화기획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획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기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기획자의 역할 어떤 건지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사회 가치를 위한 문화기획이라고 적었잖아요. 우리가 문화행사 아주 많잖아요. 그냥 이벤트도 있고 뭐 우리가 마트에서 하는 행사도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문화기획이란 그 가치를 조금 중심에 두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 진로 토크하는 문화행사들도 다 문화기획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청년들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도와주고 앞에서 했던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가치를 좀 창출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전달하고 발전하는 그런 조금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문화기획이라는 거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문화기획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문화로 즐겁게 접근해서 실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막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네. 멀리서 서울에서 왔으니까 얼굴이라도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 문제를 그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부에서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나타내주고 그리고 문화 행사로서도 가족 간의 문화 행사를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그런 문화 기획으로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기획을 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사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서 내가 환경에 관심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 생활에 관심 있다든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요런 거를 고민해보면 문화 기획을 접근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하나 적어놨는데 문화기획자가 옛날에는 사실 좀 생소한 의미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술 쪽 전시기획자, 축제기획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통틀어서 문화기획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크로스오버된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왜 문화기획자가 이렇게 현대 생활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센터라든지, 그리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기획자 수업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양성하고 필요할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히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마트라든지 뭐 어디를 가서도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문화기획이랑 이벤트 기획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요약해 본 게 있어요. 이거는 종로문화원에서 요약을 한 건데요. 제가 처음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기획에서는. 그래서 이벤트 기획이랑 한번 살펴보면, 그 이벤트 기획에서는 발주처의 이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화기획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문제를 조금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진로 토크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주처가 돈을 벌거나 발주처의 이익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발주처의 이벤트는 발주처, 우리가 마트에서 행사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뭐 몇 개를 끼어 팔고 뭐 이런 뭐 곰돌이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왜 하겠어요? 많이 팔아가지고 그 마트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사장님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끼어서 팔고, 그래서 요구사항, 사장님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화기획은 진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얼마나 남거나 이런 것보다는 진정성을 좀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기획에서는 가재 수행이 우선이고, 아까 말했듯이 많이 팔고 이런 가재를 수행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문화 기획에서는 주체가 참여하는 게 우선이에요.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거를 그냥 그 목적이나 진정성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돈 먹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 받고 했다 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진정한 문화기획이 아니고 진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문화기획이 필요한 친구들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친구들에게 문화기획이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대상화 객체화 되어 있고 상호와 주체화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구 주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단으로서 이벤트, 아까 뭐 춤추고 막 팔고 끼어 팔고 이런 게 그 목적 수단으로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문화기획에서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기획은 단발성으로 많이 해요. 이번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행사로 많이 하는데, 문화기획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문화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행사를 잘 기획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축제도 사실 1회 때 흥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한해 하다 보면 그게 보완되고 해서 한 적어도 5회 정도 돼야지 이게 자리를 잡고 괜찮아지거든요. 그 제가 친하신 감독님, 인재진 감독님이라고,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아세요? 그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은 재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런 축제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한 6회까지가 마이너스였어요. 집 돈 다 이렇게 쓰시고 막 이랬는데, 거의 7회부터 이제 돈도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스폰서도 받고 기업 후원도 받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7회 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아주 흥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기획이라는 거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단발적으로 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이게 가치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혹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지속성과 연속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도 같은 말이에요. 경영학적 접근은 아까도 그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 사장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고, 문화기획에서는 인문학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계지향적이고
밑에도 사업적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되고, 이게 많이 팔려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게 목적인 거고, 문화기획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진로 토크를 하면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해서 아 좋더라 하고 다른 또 프로젝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청년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기획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화기획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전시도 있고 뭐 축제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문화재가 있고, 축제, 박람회, 전시, 문화행사, 도시재생, 공익적 프로그램 등이 있거든요. 문화재랑 축제는 지역별로 거의 다 있어요. 뭐 저희가 한 게 오산 독산성 문화재, 뭐 한산 모시 뭐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행사가 있고, 그리고 지역 축제가 있고, 그런 페스티벌 같은 축제도 있고, 그리고 박람회도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박람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 같은 게 문화 행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문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오프라인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기획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오브제로 한 그런 온오프라인 동시에 그런 것들 모두 다 문화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기획자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기획은 이런 종류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자라섬 페스티벌처럼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기획해가지고 그런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입찰 받거나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이 해요. 이런 진로 토크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기획자가 이걸 어떻게 잘 더 운영이 될지 기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축제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들은 보통 나라 장터에 입찰로 띄워져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사듯이 나라 장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주하는데 그 요건은 있어요. 뭐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은 있는데, 되게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아까 말했듯이 환경에 관심 있으면 환경 부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역 청년 요런 거에 관심 있으면 청년 쪽으로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 장터에서 보통 입찰을 받아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거 외에는 그 개인이나 팀으로 하기에는 공모 사업 많이 진행하고요. 그래서 협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와 아니면 내가 개인으로 해서 협의로 계약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안서를 작성해야 돼요. 제안서랑 예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이 정도 프로그램을 이 정도 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쓰는 거랑 예산안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화기획자의 업무로서는. 그래서 이제 입찰에서 선정이 됐으면 우선 대상자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쪽 기관이랑 얼마에 하겠다, 너희가 얼마 제시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사실 입찰 볼 때는 조금 덜 쓰게 낮게 써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협상할 때는 아 돈이 좀 모자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싸움이 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는 딱 제시한 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낮게 입찰, 최저가 입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최저가 입찰을 잘 안 하고 거기에 딱 적합한 입찰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시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안 작성이 되게 중요해. 내가 빠뜨렸으면 나중에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제안해놓고서는 이 돈 더 들어갔다고 나중에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실행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획안을 짜게 되는 거죠. 이런 진로 토크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뭐 강사는 누구를 섭외해서 몇 회로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협의하게 되고요. 그게 다 컨펌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 홍보, 사전 홍보도 뭐 인스타그램에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할 수도 있고 뭐 블로그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우에나 저희는 뭐 문화기획자들은 보통 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많이 써요. 보도자료를 많이 뿌립니다.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전 단계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와서 만나서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 관리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그리고 공공부처 일들은 거의 요즘에 해계감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뭐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캠핑 페스티벌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문화기획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 입찰이나 이런 것들, 제안서 쓰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이제 협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스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안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금 조달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들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보통 팔고 그리고 티켓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이렇게 티켓을 뭐 10만 장을 팔아가지고 얼마 수익이 되고 부스 얼마 해서, 근데 그 자금이 다 안 될지라도 먼저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협찬 제안이 있는데 생각보다 협찬 제안이 되게 쉬워요.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떻게 협찬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홍보팀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제 이메일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안서를 보내서 우리는 이 행사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거를 할 건데 너희가 어떤 거를 지원을 좀 해줘. 현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물건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협찬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매일 보내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그 현금으로 주는 건 좀 어려워도 그 회사의 물건으로 받는 거는 꽤나 쉽거든요. 그 홍보팀들은 그 홍보 그런 물건들을 많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을 서칭해가지고 협찬 받아보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똑같아요. 업체가 이제 업체를 그 세부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 모집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같아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는 사실 축제하면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공간도 다 구성해야 되고 뭐 콘서트도 들어가고 뭐 중간중간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고 부스도 막 한 30개 50개 이렇게 들어와서 부스마다 또 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엄청 큰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문화기획자가 다 그걸 어떻게 짜가지고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쪼개서 업체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문화기획자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업체 관리예요. 업체들을 그 적재적소의 업체들을 잘 선정을 해서 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기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 관리를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기획자가 필요한 자질이나 진로를 한번 보면, 문화기획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문화기획자가 직업적으로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자기의 성향을 저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밑에 이 적어놓은 게 저거예요. 일단 사람 만나는 걸안 불편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거 맨날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업체 선정할 때도 사람 만나고, 행사할 때도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게좀 불편하거나 내성적이다 이러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들 보면 ENF가 되게 많더라고요. 뒤에는 뭐좀 계획적인 애들은 J이고 좀 제멋대로 하는 애들은 P래가지고 ENF가 되게 많았어요. 그 플레이어 중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좀 호기심이 많고 세상을 좀 넓게 볼줄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가지고 사실 뭐 새로운 건다 모방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해보고 보면서 그걸 좀 크로스오버하거나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기획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안에 있으면 여기 대구에 있다 보면 아 대구에 볼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놀러 왔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하듯이 한번 하루는 좀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는 걸 그냥 옆에서 좀 들어본다든지, 그런 작은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듯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고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까 말했듯이 업체를 많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업체들이랑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 축제를 하나 하는데 업체가 보통 30개 정도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다 음향 업체, 뭐 무대 업체, 뭐 업체가 되게 많은데 그 업체들이랑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실행을 조금 대담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주처랑 많이 협의도 해야 되고 의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획자가 자기가 주관이 있어야지 좀 행사가 산으로 안 가고 이게 또 발주처에서 윗사람이 또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자가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대담하게 얘기하고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있어야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전문가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문화기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실행에 대해서 좀 대담하게 밀고 붙인다거나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자질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수가 정말 많이 생겨요. 날씨가 변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음향이 안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런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든지,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보시면, 지금 거의 설명하는 게그 문화기획자 플레이어를 많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직접 실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고, 근데 자기가 조금 뭐 내성적이라든지, 근데 문화 예술 이런 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걸 추구해 이랬을 때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이런 센터 이런 데서도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 요즘에는 도서관에서도 그런 문화 프로그램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짜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 센터 이런 데서 직접 문화기획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되게 필요해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 조금 나는 안정적인 게 좋고, 그리고 좀 갑으로서의 그런 행정적인 걸 조금 잘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입찰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역량 있는 직원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업체인데요. 그 플레이어들이 대부분이 업체에서 하죠.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사 민간단체 이런 데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도 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조금 경력이 됐을 때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시가 맞다고 그 분야에서도 축제로 쭉 갈 수도 있고, 전시가 조금 맞다 그러면 전시 기획 쪽으로 조금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다 여러 가지는 좀 다 할 줄 알기는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이저인 거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회사를 차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만 맡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팀을 꾸려가지고 그 이런 기획을 할 때 보통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뭐 이렇게 몇 명이 팀이 한 3명 정도만 있어도 프로젝트를 웬만해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말했듯이 막 축제, 아주 큰 축제들도 3명 정도면 웬만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업체를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 뭐 무대를 설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을 다 서칭해가지고 업체들이 거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 3명 정도만 모여도 웬만한 큰 행사도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경력이 쌓였을 때는 그런 식으로 팀을 이끌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프리랜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감독님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뭐 도시재생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컨설팅 전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는 공공기관과 업체와 프리랜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문화기획의 종류가 문화축제, 프로그램,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서울 거리예술존이라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팀을 한 50팀 정도를 뽑았었어요. 근데 공연팀을 되게 다양하게 뽑았어요. 뭐 어쿠스틱 할 수도 있고, 여기 말한 전통 공연, 부채춤은 요즘에 볼 수 없잖아요. 부채춤 하는 뭐 전통 공연도 있고, 그리고 그 프롬펜인가? 뭐 핸드펜인가? 여기 특이한 이런 악기들 하는 팀들도 있고, 그 오디션을 다 봤거든요. 오디션을 한 120팀 정도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 한 50팀 정도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팀들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뭐 해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공연 팀들을 그 50팀 정도를 서울시 내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또 한 150군데를 만들었어요. 뭐 홍대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하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전통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거리 요런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요런 데서 보통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예술존이라고 밑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뽑은 50팀을 스케줄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공연팀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 공연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리고 생활비 정도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6번 정도 공연 기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면서 되게 버스킹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관객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조금 아마추어 분들이신데 이걸 하면서 더 능력도 키우시고 더 발전할 수도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 문화기획이 목적이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공연팀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이러면은 이 생업을 접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채춤을 계속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경제 논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그런 사회 가치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문화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이 프로젝트가 제가 그 공간 중에서도 지하철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지하철이 그게 지하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울리더라고요. 콘서트처럼 정말로. 그래서 막
그 바이올린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지하철 내렸을 때 퇴근하면서 뭐지 하고 돌아보고, 버스킹이라는 거는 지나가면서 소리만 들어도 그게 공연인 거잖아요. 앞에서 꼭 앞 지켜서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 관심 갖고 뭔가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재미있고 이분들한테는 그런 생활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해서 좋은 그런 문화기획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한 10년 전이겠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 많이 가지 않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안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전통시장이 계속 쇠퇴해져 가고 있고 이게 사라질 위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취지, 사회 문제죠.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획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람과 있기 위해서 이런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종류가 있어요. 작은 시장은 작은 시장에 맞게 그 프로젝트를 하고, 조금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하고, 근데 제가 맡았던 시장은 평택국제중앙시장이라고 요 평택에 있는데, 여기가 오산 미군기지 옆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을 잘 모르시던데, 근데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 음식들을 되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국제시장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저기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음식들을 직접 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수 사례로 뽑혀 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시장에서 마켓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기차처럼 나이트 마켓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수 사례로 해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030 세대들도 전통시장에 오게 되고, 이런 걸 구경하면서 그 옆에서는 또 공연하고 조금 멋이 있다 보니까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상인들 교육도 시켜가지고, 상인분들이 사실 그런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전통시장을 가기 싫은 게 조금 불친절한다든지, 요즘에는 정말 이 개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여기 길도 너무 좁았고, 여기 사람들이 더 상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셔가지고 길이 너무 좁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길도 만들어가지고 이까지는 넘어오지 마세요,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시장마다. 그래서 그 시장 가시면 노란 선이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상인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서 요즘에는 전통시장을 어디 지역에 갔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사라질 것 같은 그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문화기획으로서 좀 더 살려내고 좀 더 현대화시키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문화기획자들이 나서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관광 두레로, 이것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광부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문광부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연구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연구원은 이제 문광부로 소속이 돼가지고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문광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돼가지고 뭐 우리 대구 여행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대구에 어디 가면 좋고, 맛집 같은 경우에서도 호텔이나 뭐 이런 거 가지 않고 여기 지역에 맛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여행사를 차리고, 그리고 여행도 그 지역 특수적인 것들을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카누, 홍천에서 카누를 탄다든지, 그럼 우리가 가끔은 호텔 뭐 세련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끔은 시골에서 그 시골 자체적으로 즐겨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외갓집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 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문화 PD라고 매년 꼭 뽑고 있거든요. 문화, 대구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구 문화 PD님께서 지역 그런 여행사 분들을 지원해가지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이랑 비슷한 거죠. 공정여행인 거죠. 이런 거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산 독산성 문화제는 아까 말한 그 문화제랑 지역마다 문화제와 축제를 많이 열거든요. 모든 지역마다. 근데 문화제는 뭐고 축제는 뭐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문화제는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지역 내 문화재 가치를 조금 알리는 거에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제는 우리가 이제 대구 축제 하면 대구에서 뭐 즐기는 그런 거라면 문화제는 그 지역에서 즐기긴 즐기지만 그 문화재를 약간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산 독산성 문화제도 저 독산성 문화제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한번 저기도 밟아보고 걸어보고 그리고 아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산성은 옛날에 권율 장군님께서 그거를 이제 전투하시고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장군 옷 입어보기 체험도 하고 무예도 배워보고 약간 전통식으로 많이 축제를 기획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 행사랑 문화기획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문화제나 그 지역 축제도 옛날에는 거의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스, 외부 부스들이 그분들이 항상 옮겨 다니셨거든요. 뭐 의성 축제 할 때는 의성 축제 때 오셔가지고 파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옥수수랑 지포랑 막 그런 거 있죠. 기억나시죠? 여시랑 막 그런 거 하고 품바 추고 막 그리고 공연도 거의 유명인들 불러가지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아 오늘은 이번에는 뭐 장윤정 온단다 뭐 이런 식으로 축제를 막 했었어요.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축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축제들 지역 축제들도 지역의 가치를 조금 알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런 부스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짜고 또 뭐 공연 같은 것도 공연팀 지역의 공연팀 위주로 많이 짜고 지역분들이랑 많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 제가 할 때는 지역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 사람들이랑 의논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지역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더 잘 아시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직접 축제를 만들고 그게 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중구 요런 반월당 뭐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하니까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밌게 기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지역 문화기획자가 더 많이 양성돼서 그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정부 부처의 입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기업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화기획자 한 분이 신촌 상가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홍대에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신촌 쪽은 상가가 거의 죽었었거든요. 거의 뭐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촌 상가가 거의 죽었었는데 그런 신촌 상가 쪽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연대를 나오셨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하나 기획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이것도 한 3회 정도 됐을 때부터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축제가 됐죠. 그래서 스폰서도 많이 들어오고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이건 또 서울 거기 서대문구에서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안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하겠죠, 이제. 그래서 신촌 대표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요거는 친환경 직거래 마켓인데, 마르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지역에서도 하긴 하던데. 마르쉐가 홍대에 비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요런 농부들이 직접 와서 팔고, 우리가 그 일회용품 안 쓰고, 그 친환경 마켓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게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옴으로써 이 마르쉐도 되게 흥행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가보시면 이제 그 농산물 파는 코너가 있고, 직접 뭐 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가공품을 파는 마켓이 있고, 조금 가면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존이 있고, 뭐 중간에는 뭐 공연할 수 있게끔 이런 공연존을 만들어가지고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이게 처음에 해화에서 했거든요. 해화가 이렇게 그 느낌도 좋잖아요, 나들이 가기에. 그 공간도 되게 좋은 공간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부가 직접 자기가 작물 따다가 마켓을 열어가지고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는 그 다 수제품이다 보니까 저기에서만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셀러들이 개개인이 또 인기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저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둘 다 이득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치도 전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 돈도 벌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들을 바로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문화 기획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화 기획, 문화 기획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입을 해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실무를 하실 때. 왜냐면 나중에는 등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갑자기 가입해가지고 막 이런 거 행사를 알리고 이러면 되게 광고 같아서, 미리 꾸준히 내가 환경에 관심 있어, 그럼 환경 관련된 커뮤니티 이런 거에 미리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많이 활동은 안 하더라도 꾸준히 하나씩 뭐 댓글이라도 단다든지, 아 그럼 이 사람은 한 5년 됐구나,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강사모를 가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강아지 관련 축제를 했더니 강사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강사모에서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가 커요. 근데 제가 미리 그렇게 가입을 안 하면 다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광고성이라고 해서. 근데 한 10년 전에 가입해서 우리 강아지 사진도 올리고 중간중간에 해놨더니, 아 이 사람은 진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런 행사 같은 거 올리거나 해도 전혀 삭제를 안 하고 더 도와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경험하고 다양하게 관찰하고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나와요.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뭐든 배워놓으면 어디선가는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 요거 문화기획이 사회 문제나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특별히 뭐 싫은데 하는 거 말고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한번 찾아가지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우리 생활이 문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뭘 먹을지 결정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하루를 짜보고 이런 것들도 다 문화기획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친구를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가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간단한 것들이라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서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가지고 뭐 그런 여행을 짜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일 파티도 뭐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근데 초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드레스 코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드레스 코드 잡고, 그리고 뭐 장소도 만약 섭외할 수 있으면 장소도 섭외하고, 그래, 그렇게 뭐, 아까 선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내 생일이니까 내 그런 거 질문 몇개 해가지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행사식으로 간단하게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실행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입찰하고 이러면 제안서 처음에 이런 문화기획자 할 때는 제안서 쓰고 뭐 이런 뭐 엑셀 예산서 쓰고 그러고 정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예요. 막 기획하고 이렇게 아이디어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할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서 작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 작성 그런 기능들을 익혀두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홍보 사진으로 거의 다 홍보를 하잖아요. 사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적인 감각을 길러두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문화 행사들은 다 스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스텝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텝을 지원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내가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의 행사들에 스텝 시켜달라고 알바 시켜달라고 하면 거의 다 시켜줄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PM분들이나 감독님들이랑 인맥도 쌓을 수 있고 뭐 취업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스텝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기획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가지고 주체적으로 그 삶이 문화인 것처럼 내 삶을 조금 기획을 해서 좀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그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그 이제 2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유독 보니까 그안 그래도 강사님하고 제가 저기 안쪽에서 대기실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대구가 참 학구적인 것 같다. 우리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끊임없이 이제 메모를 하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야, 역시 대구가 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교육의 도시.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의 도시인지? 아, 얘기했잖아. 내가. 자랑을. 교육의 1등이라고 몇 번을 제가 대구 찐팬이라서, 제 고향이 대구라서, 제 어디 가나 대구장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2부 때는요, 강사님, 좀 네. 짓궂은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 예, 그래요? 어렵고 난해하고, 다른 데서는 못 받아본 그런 질문들을 좀 아.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가볼까요? 네. 네. 우선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전 질문들 중에 강의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 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위주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신 요 질문들, 요게 이제 새로 주신 질문들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가 남을 것 같이 제가 진행을 할 텐데, 15분 정도가 남으면 여러분 현장 플로우 질문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악의 기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최악의 기획. 기획을 했는데 이거 속된 말로 쫄망했다. 최악의 기획은 어떤 거였나요? 최악의 기획. 이거는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계속 사업자를 내서 하고 프리랜서로 했거든요. 뭐 운이 좋은 거라면 좋은 거고, 뭐 고집이 있다면 고집이고.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프로젝트만 했어요. 제가 좀 잘할 수 있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지역이랑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아까 뭐 시장 사업 이런 것들 제가 좋아서 대부분 한 거였거든요. 거리 예술존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부분이 정부 부처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물총 축제라든지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쫄망할 게 사실 없었고요. 기본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되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답변인데 우리는 최악의 계획이라 해서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좀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안정적인 네네. 성향의 네, 좀 그런, 그런 예전에는 진짜 네. 집도 많이 파시고 그랬대요. 진짜 그렇죠. 집 한 채 날리고 그런 감독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정보부처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많이 실행이 됐고 지역 축제만 거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나라장터에서 마트에서 골라잡듯이 골라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부셔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군요. 농담입니다. 네, 그 기획을 하실 때 도움이 됐던 책이 있을까요? 질문 있네요. 최근에 본 책인데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획이 막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순하게 관찰하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획이고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작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조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의 습관 그렇게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셔서 그게 좀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 수많은 기획 중에 그 제품 기획도 있고 네. 뭐 상품 기획도 있고 서비스 기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또 왜 문화 기획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시네요. 아 문화 기획. 제가 일단 ENFP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뭐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저는 처음에 이제 인문학에 든 계기가 전통시장을 좀 개선해보고 싶고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전통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전통 문화를 조금 알리고 전통 문화를 오브제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좀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쪽 진로를 가고 그런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사회에 나오려고 보니까 문화재는 활용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떼는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문화재는 보존만 하고 뭔가 활용을 하고 이런 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뭐 공무원들이 마인드도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문화재로 원래 하다가 이제 문화 기획으로 조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것들을 기획해가지고 좀 판을 짜고 이런 것들을 원래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가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문화 기획을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도서관 사슬을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청년분이 계신데. 류땡아씨라고 오셨나요 혹시?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화기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하려 그러면 강사를 섭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시네요. 아 네 도서관도 이제 문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 기획을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세대별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 문화 기획을 할 때 첫 번째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좋거든요.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설정을 하면 조금 풀어나가기가 쉬워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그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이분들한테 어떤 거를 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뭐 단순 강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벤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몇 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시켜드린다든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섭외는 문화기획은 웬만한 게 거의 다 서칭이거든요. 그래서 서칭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좋은 게 뭐 유튜브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거의 다 이메일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게 쉽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을 저희는 또 많이 받기도 해요. 이쪽 동종업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 뭐 섭외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연예인이나 뭐 그럼 조금 더 유명하신 분들은 기획사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기획사에 문의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강사 섭외는 누구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획사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로 해서 찾아가지고 DM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 연락처 아냐고 물어봐가지고 섭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강사분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구분이 없잖아요. 유튜버들을 강사로 내세울 수도 있고 그냥 뭐 다양한 분들 뭐 생업을 하시는 분도 강사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강사를 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 난해한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질문이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들로 급선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큰 그림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발전될 것 같나요? 이거? 잠깐만요. 박땡은 씨 혹시 오셨나요? 이런 질문 해놓고 안 오시진 않았죠. 어디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될 것 같으신가요? 그 말씀드렸듯이 문화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보면 문화 트렌드를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세대들이 어떻게 갈등을 겪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시면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겠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언택트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경계가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외국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도 이제는 유튜브로 거의 다 생중계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것도 바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지역 간의 그런 것들이 많이 경계가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더 많아질 때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화적으로 될 수가 있고 우리가 1인 시대가 맞죠.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뭐 1인 가구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이 삶이 문화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가지고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금방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질문이 한 세 가지가 코로나 시대의 문화기획자의 어떤 역할의 변화라든가 네. 문화기획자가 해야 할 일들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 네. 거기에 연계해서 메타버스의 등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술 기반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나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 문화기획을 할 때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그런 걸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와 언택트 메타버스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든지 기술 같은 건 다 어렵죠.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문화기획자는 전문가를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실현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기계를 잘 못 다뤄. 그러면은 기계 잘 다루는 친구를 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연결 좀 시켜줘. 이거 하는 거 유튜브로도 올리고 싶어. 뭐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은 그런 업체를 잘 서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지금은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하는 것처럼 되게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공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그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뭐 이거를 만약 메타버스로 한다고 치면 되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이걸 다 그려야 되니까 이 공간을 다 싹 그려야 돼요. 그리고 참가자 뭐 이런 이모티콘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 메타버스 공간을 이제 빌려주고 막 이렇게 이제 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용 시간이 얼마를 내고 우리가 그 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고 나는 거기서 어떤 의상을 입고 이런 것들도 다 오프라인 생활처럼 메타버스 활동을 하는 거죠. 익숙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그게 오지 않아서 어려운 개념이고 이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게 상용화되고 이러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워지겠죠? 맞습니다. 네.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프로젝트를 아까 전에 진행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고 또 수많은 업체를 써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갈등이 많이 생기죠. 예, 업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하던 업체를 많이 쓰고, 그리고 갈등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그렇게 크게 많이 또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냥 믿고 그걸 체크를 중간중간 많이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싸울 일도 생기고 막 이런데, 문화기획자는 그 PM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봐야 되거든요. 이런 뭐 진로 토크를 한다고 쳤을 때는 여기에 누가 앉고 뭐 이런 거 마이크 체크도 미리 해놓고 이런 영상 체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뭐 큰 행사를 했을 때 업체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가 뭐 무대는 알아서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는 어떻게 도면을 미리 다 주기는 주거든요. 근데 문화기획자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아 저 업체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다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많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을 잘 쓰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위기 관리가 생기는 거죠. 변수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크게 막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제안서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안서 쓰는 것 중에도 또 예산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숫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네. 많으세요. 네네. 제안서 잘 쓰는 법 플러스 예산 부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안서는 뭐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뭐 대학교에서도 쓰고 많이 썼으니까 아실 텐데 뭐 일단은 발주처한테 제안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새롭게 보이게 실행은 쉽지만 일단 제안서에서 보기에는 여기 되게 다양하게 하고 조금 색다르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좀 혹하게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산안은 제일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짜야 되는 거죠. 예산이 이제 초보가 했을 때 가장 크게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설치물을 하나 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축제장 앞에 설치물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그 설치물 가격만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걸 운반한다든지 그리고 폐기했을 때 폐기물 비용도 또 따로 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알아봐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산한 경우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그 서칭을 많이 합니다. 직접 가격들 업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비교 견적도 미리 다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그 예비비를 또 넣는 거죠. 예비비를 넣어서 조금 충당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안을 잘 쓸 수는 없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은 경력을 많이 쌓으면서 쓰다 보면 경험으로써 많이 스킬이 늘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공연 기획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누가 질문한, 전 라디오 DJ 같아요, 지금. 공연 기획을 꿈꾸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사연 보면서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그런 느낌. 저 사실 KBS 라디오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공연 기획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술인들과 지원하는 공기관 그리고 기획자로서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그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문화기획은 가치를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문화라든지 지역의 그 우리가 모든 게 같아지면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오고 궁금해하고 이런 건데, 그 공연 기획을 하던 문화 기획을 하던 모든 기획에서는 그 가치를 조금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전에 했던 축제처럼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인지도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컨셉을 잡아서 이번 공연은 어떤 컨셉인데 이 뭐 어떤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걸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컨셉과 목적과 대상을 잘 선정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서관 사설을 꿈꾸는 분한테도 하시는 건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기획은 첫 번째로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목적을 생각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좀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해서 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보통 축제를 1회 할 때는 돈이 안 벌리고 이게 갈수록 어떤 지지 세력과 지지 집단과 또 팬덤이 형성되고 또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6회차, 7회차가 되는 순간부터 어떤 수익성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문화기획의 매력은 뭘까요? 가치인 거죠, 가치. 자신이 이제 재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국제적인 그런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한자리 모여서 재즈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치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지 말고 가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열 때 처음부터 잘 되고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계획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한 5, 6회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몇 년은 걸린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게 뭐 가게처럼 365일 문을 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기획자들도 1, 2회 때는 되게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1, 2회 때 많이 이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하면서 더 욕심이 나요. 해가 거듭날수록 다음에는 이렇게 좀 더 해보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게 지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보완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그런 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펀딩을 많이 하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정부 부처 그런 걸 안 받더라도 펀딩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 여쭤볼게요. 네.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요? 네, 누군가 여쭤보시죠. 자격증, 뭐 마이스 산업에는 자격증이 있죠. 마이스 할 때는. 근데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문화기획은 말씀드린 대로 좀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관심을 많이 가진다든지 열심히 한 이런 기획 일들이 다 늦게, 지금도 늦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휴일에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날 좋을 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좀 한가하고, 봄, 가을은 되게 바쁘고, 그리고 날짜가 임박했을 때는 아주 늦게까지 뭐 매일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일을 즐거워하고 재밌어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그런 자기의 성향을 좀 잘 보고 그 선택을 하시고, 아, 이 길이 내가 맞구나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더 쌓는 게 자격증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어울리지 않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래도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도서관이요. 네. 도서관 지나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하지만 초과 근무 이런 거 수당은 정확히 나오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 질문을 좀 받고 마이크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질문의 90%는 제가 다뤘고요. 그 진로와 전공에 대한 또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보통 제가 마지막에 다루거든요. 좀 어려운 더 질문들을.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이 직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이런 업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심화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십시오. 아, 편안하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어, 손 드신 거예요? 노란 거? 네. 손 드신 거예요? 머리? 손 드신 거 아니죠? 너무 답변을 미리 다 했죠? 사실 오늘 자기 자랑을 좀 안 하셔가지고. 자랑? 보통의 강사분들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자기 프로필 사진 있는 PPT 다 꺼내놓고 자기 이력 설명 한번 하고 그걸 보통 인트로를 들어가는데 오늘 뭐 대학교 강의처럼 바로 그냥 문화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순간 뭔가 이제 대학 유니버시티 캠퍼스에 온 듯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자랑 안 하셔. 제가 좀 자랑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실 그런 굵직굵직한 문화계들을 많이 하셨고 또 동대문에서도 좀 관련된 그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 잘 아시는 동대문 플라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연관이 돼 있으시고 지금 또 뭐 강원도 쪽부터 해가지고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많이 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오늘 PPT상에 자기 자랑이라고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자랑해드렸습니다. 자,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 세션 넘어갈게요. 플로우 질문? 네? 도서관 사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관심 있으셨죠. 그러면은 전통시장을 알리는 목적으로 문화 행사를 이렇게 열었을 텐데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아는 것보다 아니면 아는 것보다 더 그 행사 자체 그런 공연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시장에 뭘 사먹는다든가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서관에서 행사를 여는 게 거의 독서를 장려하고 아니면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건데 그런 행사를 열었을 때 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독서로는 안 이어지는 경우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그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그 목적은 일단 전통시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두면 전통시장은 경제 논리로 인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일본에 그런 그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일본인이 오셔가지고 한국은 되게 부럽다고 이런 전통시장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니까 계속 남아있는데 일본은 그런 전통시장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에 이런 전통시장을 돌고 있다고 그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일본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기획을 했을 때 목적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 전통시장을 그냥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안 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마트가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아예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뭐를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배제하고 1차적으로 전통시장을 오게 하는 게 1차 목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오뎅을 하나 사 먹든 떡볶이를 하나 사 먹든 그냥 단순히 오기만 해도
이거는 목적이 조금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다양하게 그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 목적을 조금 쪼개서 보시라는 게 그 행사 사설을 하시면서 문화 행사를 하실 때도 단순히 도서관을 안 올 사람이 도서관이 한번 오게 하는 거 그 목적에 달성되게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화계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제 스텝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문화 행사를 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목적은 조금 다양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꼭 뭐 크게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학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전통시장을 이어나가고 전통시장을 조금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다음번에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오늘 저쪽 이제 이쪽에서 질문이 좀 나왔는데 우리 그 뒤에 까만색 안경 끼신 우리 선생님 아까부터 보니까 눈이 되게 초망초망하게 집중을 잘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에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유효, 유효. 소중한 유효. 예, 소중한 그대. 네. 질문이 좀 있으신 눈빛이에요. 아, 제가 느껴졌어요. 예. 어떤 눈빛? 예, 질문을 원하는 눈빛. 네.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네. 사실 강의를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중간에 예, 속이 좀 안 좋아서 아파트 다녀오느라고 이제 다 듣지를 못했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의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의 그 브랜딩화가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기획인 거잖아요. 브랜딩인 건데 이게 왜 실패했을지 도시기획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 실패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뭘 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실패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께서 관심 없으신 게 아니라 대구가 관심을 못 드린 거죠. 예, 서울의 문화기획자가 대구에서 일어나는 그 중차대한 브랜딩 과정에 아까 우리 그 드라마도 많이 보고 트렌디한 걸 많이 보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구 어떤 면에서 보면 트렌디하지 못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그랬던 요인인 것 같고 저렇게 오늘 몸이 또 이렇게 속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강의 퀄리티가 높지 않았나 그런 브랜딩을 좀 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요. 문화를 기획하실 때 사실 뭐 사업을 기획하시든 문화를 기획하시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기획한 의도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기획 자체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나아가는 게 기획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화 기획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문화 기획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대상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에 타겟층에 맞게끔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시도하는 사람도 그 물총 축제도 처음에는 뭐 거기서 물만 썼는데 그걸 왜 가?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막 인스타 올라오고 되게 재밌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축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소방차들도 막 쏘고 막 기업도 들어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도 막 쏘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냥 물 쓰고 이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까 싫었던 친구들도 한번 와서 뭐지 구경했다가 다음번엔 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부분 사람들 대상과 이거를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뚝심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처음에 조금 관심 없다고 해서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보완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하다 보면 그런 관심 없던 분들도 이렇게 편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두를 위한 것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기획에서든 항상 타겟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우리 또 강사님께서는 오늘 또 서울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도 되었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상담소 진로토크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진로 목적성을 가진 친구들도 청년들도 오시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꼭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도 제법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이렇게 탐색하는 청년도 계시거든요. 아, 우리 대표님께서 그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은 그 방향을 잡지 못했지만 곧 잡아갈 우리 대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젊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인생 어쨌든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40대든 50대든 70대든 다 뭐 먹고 살 때를 고민하더라고요. 항상 고민을 해요. 자기가 업이 있어도 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릴 때는 사실 돈을 조금 뭐 50만 원을 더 주는 회사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크게 벌 수도 있고 자기 길에 그런 전문가가 되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이렇게 빨리 급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시고 내가 이 길이 좀 맞겠다 싶은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기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시도 한번 스텝으로 해보고 축제도 스텝으로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근데 내가 안 맞으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 했을 때 그중에서 난 축제가 재밌다 해서 축제 전문으로 조금 메이저를 두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만약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돼서 충분히 자문도 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거 뭐 진로 고민이 나중에 또 들 수도 있거든요. 문화기획 하다가도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밥벌이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이것저것 경험해보시고 하면서 한 가지 분야를 조금 전문성을 두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정유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이고 우리 삶 자체를 조금 기획해보고 친구들이랑도 좀 이렇게 누가 먼저 나설지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